나의 첫 붕붕이가 왔어. 나 이제 앞으로 이제 운전 브이로그 이렇게 찍을 수 있어. 차가 너무 예뻐 진짜. 면허 안 딸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 차 사고가 차 뽑은 지 4개월 만에 나버렸다고요. 차 뽑고 면허를 따려고 준비 중이었던 이 면허 꿈나무 제이미포유는 이제 면허를 못 딸 것 같아요. 차가 박살이 났고요. 근데 우리의 부주의가 아니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2주 전쯤이었고요.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토요일이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아기가 다 함께 동네에 있는 그냥 수영장에 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또 한수영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기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멈춰서 갑자기 차가 붕 뜨더니 확 나가더래요. 그때 아빠와 저희 애기는 저희 딸내미는 주차장 입구 반대편 아파트 동 서 있었거든요. 엄마가 올라오자마자 제 차가 맹 갱음을 내고 가오니 말로 제 딸 말로는 앞에 등이 깜빡깜빡 거리더니 갑자기 질주를 해서 차를 박은 거죠. 저희 엄마는 차가 붕 날아가자마자 차를 이렇게 가다 말고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아파트 정문 쪽에 있는 그 아파트 동 펜스에 그냥 차를 탁 갖다 박아버리신 거예요. 저희 가족의 밥 친구가 한문철 선생님이에요. 한문철 선생님 유튜브 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선생님의 그 한블리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블리 영상을 통해서 급발진 얘기를 엄청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빠는 약간 초기 이 신차 새끼 이 신차가 불안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자꾸 급발진 얘기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엄마와 계속 그거에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막 그랬었대요. 시간만 나면. 그래서 엄마도 급발진이 오면 급발진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방법을 약간이나마 좀 숙지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 차가 슝 나가자마자 차를 박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한문철 선생님께서 급발진이 오면 무조건 갖다 박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 박아라는 아니지만 아무튼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땐 무조건 갖다 박아라가 답이었거든요. 차값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아파트에 굉음이 났대요. 차 갖다 박자마자 백이동 아저씨가 맨발로 뛰쳐나오셔서 저희 차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쟁 난 줄 알았다면서. 차 사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와우. 아무튼 저는 그때 당시에 집에서 업로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올라갈 영상 썸네일 만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애기 나간 김에 이제 좀 집중 좀 하자 해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저 사실 엄마 아빠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살짝 귀찮아서. 근데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날따라 되게 빨리 받았어. 아빠 왜? 이러니까 차 박살났어. 어? 차가 박살났어? 그 소리 듣자마자 저는 또 유튜버긴 유튜버인가 봐요. 피해 유튜브가 흐르나 봐. 카메라를 탁 챙겼다? 아빠가 바로 야 엄마 구급차 실려간다. 엄마 지금 가슴이 다쳐서 구급차 실려갈 거야. 그 소리 듣자마자 이제 카메라를 못 챙기겠더라고요. 탁! 나도 멘붕 와서 알았어 아빠 금방 나갈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역시 제가 보였던 그 풍경에 사람들 다 나와있고 그만큼 소리가 컸던 거죠. 그 주민들 다 바글바글 앞에 나와있고 구급차가 이미 저희 엄마를 싣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보험사 와야 되고 막 그래야 돼서 엄마 혼자 가셨거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엄마가 진짜 진짜 중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경상. 아, 중상이긴 하지. 2주 동안 입원하긴 했는데. 차가 박살난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다치셨어요. 그나마 혼자서 말을 할 줄 아시고 의식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엄마 혼자 가셨거든요. 앞에서 아빠한테 이런저런 차 사고 상황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는 얘기를 잘 몰라요. 보통은 눈물을 그냥 확 흘리거나 울면서 바닥 내렸 까면서 울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은은하게 울 줄 몰랐어. 은은하고 가련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일단 엄마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다치셨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안도감이랑 그리고 이 차가 이 고철덩어리 새끼가 이렇게 4개월 만에 말썽을 필지는 몰랐죠, 저도. 그리고 급
급발진. 물론 비공식적인 단어로 그런 급발진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저희 가족한테 올지 몰랐다는 그런 어이없음, 황당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신발 새해부터 진짜 그런 거에서 오는 모든 종합세트에 눈물이 좀 맺히더라고. 저희 가족이 느꼈을 때는 무조건 급발진이 맞아요. 나 고소당하나? 왜냐면 저희 엄마가 운전 경력 30년 이상이고요 브레이크랑 엑셀을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그 차로 엄마가 오히려 저보다 많이 탔겠죠.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엄마가 거의 타고 다녀셨고, 아니 상식적으로 할머니가 어떻게 손주가 바로 앞에 있는데 누가 그걸 악셀 풀악셀 밟아가지고 자기 남편 있는 데다가 차를 들이댑니까? 그리고 아빠가 차 사고 목격을 다 했잖아요. 아빠가 차 사고 당시에 차가 꽝 박자마자 이렇게 달려갔는데 그때도 펜스에 박았는데 엄마는 에어백에 뭉개져 있었고 차가 펜스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계속 윙윙윙 하면서 앞으로 나가더래. 윙윙윙 봐봐요. 엄마가 상식적으로 창 박고 그 충격이 있는 상태로 에어백에 파묻혀 있는데 발로 리듬을 윙윙윙 리드미컬하게 엑셀을 밟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정황상 정말 급발진이 맞죠? 저희한테는. 그리고 그 뛰어나온 공업사 사장님 있죠? 뛰어나온 공업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아유 제가 공업사 사장인데요 아유 우리 공업사에도 이 차 많이 들어요 이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종은 못 밝히지만 아무튼 제 차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급발진이라고 제가 확정할 수 없죠. 저희 가족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느꼈을 때 그리고 정황상 저희가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판사님 이해하셨죠? 아무튼 그래서 차를 교과서에 보냈어요. 처음엔 저희 원래는 수리센터 보통은 바로 보내곤 하거든요. 근데 이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도 이걸 급발진이라고 사고를 인정하는 순간 큰 손해니까 보통은 인정을 안 하고 빡빡 우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이 물론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판사님 진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에서도 급발진이 인정이 안 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거를 급발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좀 열받는 거예요. 경찰이 처음에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그냥 사고 처리하실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이렇게 넘기실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빠랑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대기업의 횡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급발진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건이 많은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비자한테 리스크를 다 안겨주는 그런 대기업의 아주 무책임한 자기는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개 소비자로서도 도의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컴플레인을 걸어서 조금이라도 신기를 건드려놔야 얘네가 조금 눈치라도 보지 모든 소비자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마다 눈 감고 에이 이거는 어차피 처리 안 될 거야 이러고 해버리면 대기업들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주는 꼬라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과서에 넘겼거든요. 와 근데 이게 현실에 부닥기더라고요. 어떤 게 현실에 부닥겼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정말 다행인 건 엄마 치료비는요 장기 렌트로 차를 뽑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니까 리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초보 운전이기도 하고 제가 어디다가 박으면 리스 같은 경우엔 보험료가 쭉쭉 올라가서 저한테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엔 월에 납입료가 조금 더 나가도 그 안에 다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 제가 어디다 갖다 박든 뭘 해도 보험료는 일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 렌트로 했어요. 어차피 다 세금 처리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장기 렌트로 했고 대물 보상도 3억 정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 차가 펜스에 갖다 박은 값 그리고 저희 차 날라간 값 그리고 펜스에 갖다 박으면서 정말 무고하신 저희 아파트 주민 분 어떤 소나타 차를 또 박았거든요. 소나타 뒤 빵댕이를 박았는데 그 빵댕이가 또 날라갔어요. 그 빵댕이 박은 값 그런 거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그 보험 안에서 다 처리가 가능해서 그건 너무 다행이었고 엄마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보험사에서 다 해주게 된 거죠. 근데 또 보험사도 너무 열받게 했어요. 차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뭐 돈이 크게 손해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험사가 저희 엄마 치료비를 가지고 너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희 엄마가 여기 흉부뼈 골절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근데 보험사에서 흉부뼈 골절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비를 인정 안 해주고 자꾸 그 깎아서 돈을 주려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막 손해사정사 만나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쁜 새끼들 어떻게 조져야 합니까 찾아가가지고 해결하고 막 그렇게 막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 진짜 얄밉더라고요. 보험사 스키들 진짜 사람들 하나하나 등록할 때는 아유 가 어서오세요 그럼요 저희가 다 보상해준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놓고서 막상 사람 다쳐서 아유 이거 빨리 보상해주세요 이러면
거기 그거밖에 안 다쳤는데 뭐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그냥 치료비만 받고 꺼지세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얄밉게 굴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세요? 진짜 다들 양심있게 삽시다. 진짜로. 차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국과수에 보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담당 형사께서는 빨진을 원래 인정받기도 힘들고 국과수에 잘 안 해준다. 국과수에서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거다. 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고 넘겼는데 사실상 국과수가 그것보다 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과수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끝없이 국과수에서 해결이 나든 안 나든 그때까지 그 월 납입해야 되는 렌탈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열받거든요. 근데 사실 급발진으로 인정이 안 되고 막 이러면 또 소송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변호사 비용 들지. 근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급발진으로 소비자가 승소한 적이 별로 없지. 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아휴 또 그냥 국과수에서 넘기지 말고 그냥 가져오자. 가져와서 어떻게 딴 차로 바꾸든 해보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차로 바꾸려면 렌터회사 쪽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인 거지 공식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차 사고의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를 바꾸려면 손해보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만큼 이씨 결국 차 사고 났다고 4개월 만에 바꾸는 사람 꼬라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약금 내고 손해보고 차를 바꿔야 되고 그 차를 또 수리해서 타자니 너무 찝찝하잖아요. 저희 그렇게 지 멋대로 달려간 차가 외관만 고쳐서 짜잔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 내면에 그 속 시꺼먼한 그 아주 못돼먹은 그 흑염룡이 다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복불복이잖아.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완전 딜레마에 빠진 시기입니다. 이 차에 관해서. 저는 그래서 결론이 너무 무서워요. 내 자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니지만 이 차 새끼가 난리칠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차가 박살날 수도 있고 그 소나타 차주는 진짜 솔직히 문제예요. 그분도 진짜 어이가 없잖아. 하지만 뭐 배상이 돼서 다행이지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차를 가진다는 게 골칫덩어리가 하나 늘어나는 느낌이더라고요. 편리함은 어때? 그리고 속상합니다. 진짜 속상해요. 내가 진짜 웃음이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와서 입꼬리 메이커를 하고 다시 웃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아가 응? 아 행복해. 내가 이거를 하고 내가 웃음을 되찾아야 됩니까? 아무튼 이런 이유로 차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에는 제가 하도 하소연을 했었는데 유튜브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 차 사고 난 썰 웃으셨나요? 유쾌하셨나요? 유쾌했니 너? 저도 이제 차차 유쾌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아무튼 그리고 우리 미우들은 새해에 이런 일, 이런 사고 정말 없어야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정말 사고 안 나고 안전, 무조건 안전, 안전이 최고인 것 같아. 아니 제가 오죽하면은 진짜 요즘은 친구들 조금만 연락 안 되고 친구들 약간 연락 뜸하면 야 너 무슨 일 있냐? 하고 막 전화하게 되고 다른 친구 통해서 너 걔랑 연락해봤어?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변인들 걱정된다니까요. 막 우리 미우들도 걱정돼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이 최고야. 안전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 차 사고 상황이었고요. 멘탈 회복하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미우들 사랑하고요. 언제나 행복. 그리고 우리 대기업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보험사 선생님들 렌터카 선생님들 봐주세요. 우리 구독자들은 사랑의 총알. 소비자가 더 이상 고통받는 날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